안녕하세요. 뽕큐브입니다. 오늘은 호치민에서 출발하여 헌터다리를 지나 까마우로 갑니다. 오는 길에 졸려서 잠깐 카페봉에 들렀습니다. 카페봉은 주막 같은 곳이에요. 지나가다가 피곤하면 나그네가 잠깐 들러 가는 곳. 사탕수수 한 잔 때리고 잠깐 봉 한국말로 해먹에 잠깐 몸을 맡겨 쉬어봅니다. 호치민에서 천천히 와보니 약 7시간 정도 걸리는군요. 까마우라는 도시는 한국의 해남 같은 땅끝 마을 도시입니다. 호치민 쪽에 있었다면 진작 와보았을 텐데 하노이 쪽에 거주하다 보니 정말 오기가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오게 되었군요. 몽가이에서 까마우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온 느낌이군요. 도착해서 허기가 지니 가장 큰 건물부터 찾아갔습니다. 쇼핑몰이니 당연히 먹거리가 많겠지요. 어두운 저녁밤에 잠깐 시내를 둘러보았는데 땅끝마을 치곤 있을 건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까마우라는 곳 정말 궁금하고 와보고 싶었어요. 숙소를 잡고 카운터 직원에게 여기가 땅끝이냐고 물어보니 무이 까마우라고 2시간 정도 더 가야 한다고 하는군요. 구글 지도를 봐도 여기보다 더 내려가야 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 무이 까마우라는 곳인데 관광지입니다. 내일 2시간 더 가보고 돌아가야겠군요. 일단 도착했으니 단 것이 땡기는군요. 오다가 받은 멋진 카페에 들렀습니다. 오, 내부 인테리어 잘해 놓았군요. 음료값도 착합니다. 늦은 시간인데 10시 반에 문 닫는다고 하는군요. 복층으로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놓았어요.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 하겠군요. 분위기 있는 카페인데 아마도 손님들이 좀 있을 듯 합니다. 코코넛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얼음이 특이합니다. 얼음 한 덩어리는 커피 한 덩어리는 우유입니다. 센스 있군요. 이곳이 체인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도 좋고 직원들도 너무 친절하네요. 아침에 땅끝으로 가기 전에 다시 들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카페 앞 도로 모습입니다. 아침에 비가 와서 도로가 젖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비가 그쳤어요. 까마우의 하늘 모습은 이렇군요. 또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되는군요. 여기까지 오면서 교량비 작은 다리 큰 다리 총합이 100개는 넘었을 것 같네요. 정말 많아요. 길도 썩 좋지 않습니다. 도로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수상 가옥들도 정말 많이 보았어요. 호치민에서 까마우까지 정말 많은 수상 가옥들이 있어요. 무이 까마우 도착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일단 식당으로 바로 고고. 역시 바다와 붙어 있는 곳이라 해산물이 싱싱해 보입니다. 베베도 엄청 큽니다. 작은 꾸어, 큰 꾸어, 그리고 꽃게까지. 그런데 이렇게 작게 생긴 미니 꾸어는 처음 봅니다. 미니 꾸어 1kg 20만 동. 1kg가 한 바가지네요. 너무 많아서 살이 많은 엄지만 다 뜯어 먹었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먼 땅끝까지도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오면서도 버스 많이 보았어요. 전동차 타고 한참 들어갑니다. 드디어 베트남 땅 끝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 사원을 시작으로 둘러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원 옆에는 전설이 있는 어머니 동상이 있군요.
돌다리길 옆 난간에 있는 달걀같이 생긴 조형물은 전설에 나오는 어머니의 백계의 알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베트남 땅끝 바닷바람 좀 느껴보겠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보이는 가장 높은 전망대 같은 곳으로 향하여 걸어가 봅니다. 여기 사방으로 둘러싸인 돌다리에는 가로등들이 있어 저녁에는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박물관 겸 전망대 같군요.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저기 꼭대기 올라가야 하나? 이까지 왔는데 올라가야겠지요. 이 더위에 아이고 옷이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아 숨이 너무 차네요. 올라왔습니다. 바다와 우거진 밀림 같은 숲이 보이네요. 저기 바다 옆으로 보이는 돌다리 쪽을 모두 가볼 예정입니다. 엄청 깁니다. 1층과 2층은 까마우와 베트남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관 같은 곳입니다. 이건 여기 서식하는 동물들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원숭이와 악어. 저 동그랗게 생긴 곳은 사진 찍는 포인트인 것 같군요. 그럼 한방 찍어야죠. 삼각대 펼치고 사진 한방. 여긴 국가 GPS 좌표 001. 땅을 표시해 놓은 곳인 것 같습니다. 둘러보면 우거진 숲으로 들어가는 작은 길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 봅니다. 외국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늪지대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 곳 같아요. 기분은 으시시합니다. 좀 전에 박물관에서 이곳에 서식하는 동물들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원숭이, 여러 종류의 새, 개, 악어까지 설마 악어가 튀어나오진 않겠죠? 그런데 꼭 악어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걷다 보니 이 길이 상당히 길고 우거져 있고 나 혼자만 있습니다. 이런 퍼센트 달러 퍼센트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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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센트 나무들 뿌리가지 좀 보세요. 정말 으시시하지 않나요? 오늘이 13일의 금요일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숲을 지나 밖으로 나오니 정말 시원하고 가슴이 확 트이네요. 바다 위에 이렇게 긴 돌다리가 있어요. 기분도 묘하고 걷다 보니 갑자기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군요. 저기 전동차 타고 내린 사원이 보이는군요. 여기 천천히 모두 둘러보는데 약 2시간 걸린 것 같군요. 많은 분들이 저기서 사진을 찍는군요. 위도와 경도가 새겨진 기념탑 같아요. 저쪽에 땅끝 기념탑이 있군요. 사람들이 땅끝 온 기념으로 사진들을 많이 찍습니다. 호치민길 마지막 끝 2436km 새겨져 있군요.
결국은 베트남 0km에서 2436km까지 돌아가는 길에 작은 관광공원이 하나 있는데 입구의 용장식이 멋있어 잠깐 멈췄습니다. 몽가이에서 바마우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이제 하노이로 다시 올라갑니다.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